맹장군이 기승을 부릴수록 상대적으로 따뜻한 경남 남해안 지역은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큰 인기입니다. 그런데 높은 물가와 부족한 인프라가 걸림돌입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위에도 지지 않고 공을 차올리는 아이들. 갑작스레 닥친 한파도 전국 규모 대회의 열기를 식힐 수는 없습니다. 오늘 조금 찰쌀하긴 한데 지금 서울 쪽은 거의 영하권 10도 이상이라는데 그래도 여기 애들 훈련하는데 별 지장 없는 것 같고요. 훈련하는데 지금 좋은 성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초중고교 선수들이 한데 모인 이 축구 대회는 동계 전지훈련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동계 전지훈련은 당연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비교적 따뜻한 곳을 찾게 됩니다. 과거 제주에 집중됐던 수요가 이제 경남, 그것도 남해안 지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계훈련으로 경남을 찾은 3만 7천여 명은 남해군을 선두로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 지역에 많이 몰렸습니다.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특히 축구와 야구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계 전지훈련이 경남에 미치는 파급 효과만 330억 원대에 이릅니다. 가족과 관계자들이 오다 보니까 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거제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싼 물가가 걸림돌입니다. 해외 대신 국내를 선택하는 건 예산 때문인데 남해안 물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다소 불만 있는 것이 이제 숙박시설 부분에 있는데 내년에 그 요식업체하고 네, 협의를 해서 좀 더 개선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숙박시설과 문화시설 등 인프라 역시 제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남도가 체육시설 사용료나 숙박비를 깎아주고 훈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